간만에 예당교수실 좀 가보려고 그래요. 오랜만에라 그래. 오랜만에 예당교수실 가려고 그래요. 어쨌든 잘 꾸며놨대요. 찍어? 응. 네, 안녕하세요. 마사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어디 가냐면요. 예당교수실. 아, 간만에 예당교수실 좀 가보려고 그래요. 오랜만에라 그래. 아, 오랜만에 예당교수실 가려고 그래요. 뭐 저기 전에부터 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 그 저수지 옆에 그 펜션이거든요.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펜션을 이번에 오늘 오픈을 했대요. 그래가지고 쪼이님하고 같이 가는데 어쨌든 잘 꾸며놨대요. 그래서 이 거리는 보니까 예산시장에서 그 펜션까지 한 20분 정도 걸려요. 10km 정도 되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잘 꾸며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아시죠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고고! 보면은 복층으로 되어 있고요. 요 위에 2층에 침대도 있고 밑에는 소파, 테이블, 냉장고가 구비되어 있네요. 싱크대 깔끔하네. 자, 이건 요 위에서 찍는 거거든요. 이 저수지가 딱 보여요, 이렇게. 어마어마하네, 어마어마해. 그러니까 여기 한 줄에 10개, 밑에도 한 10개 있으면 조금만 앉아가지고 저 쉴 수 있게끔 해놨네. 아, 공사 기간이 엄청 길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돌 하나 자체가 다 완전 이거는 여기서
상장에서 보시면 이래요, 이래 뷰가. 정자에서 뷰가 이래. 아, 여기서 치매 가면 진짜 맛있겠다. 이 돌이 일반 돌이 아니야. 여기 보면. 하늘이 또 되게 예쁘네요. 이쪽. 호수 바라기. 여당에서 있죠. 여당. 네, 우리 한 바퀴 돌아봤어요. 한 바퀴 돌아봤는데 어마어마하네요, 진짜. 아, 그래가지고 지금 내려가서 한번 저기 여기 글램핑 숙박이 얼마고 그리고 그 펜션 가격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(32만 원) 복층이면? 네. 펜션은 어떻게 가격이? 펜션은 일반 객실 같은 경우 이제 인원수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긴 한데요. 그 평일 기준으로 따지면 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있고요. 7만 원에서 20만 원? 네. 그리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에서 한 27만 원까지 저희 이렇게 일반 객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펜션은 객실이 몇 개나 돼요? 글램핑장 빼고는 네. 21개 저기 있습니다. 21개요? 네. 이게 저 책자예요? 하나 가져가도 되죠? 네네. 네. 집이 예산인데요. 한번 와서 봐봐. 아까 때. 아, 그러십니까? 네. 너무 잘해놨네. 네.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. 뒤쪽에 전화 드리고요. 전화 주셔도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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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. 네.